안녕하십니까. 엑소우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월 19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해서 지난 24시간 동안 가장 컸던 20개의 지진들에 대해서 UTC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진으로는 바누아투 지진이 있었습니다. 6.2 지진이 가장 컸습니다. 위치는 여기 있고요.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두 번째 지진은 피지 지역과 통가 지역 그 사이로 볼 수가 있겠는데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요 주형입니다. 피지가 한이 정도 있으면요, 통가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누아투가 있고, 바누아투 밑에 이제 뉴칼레도니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솔로몬 제도가 있고, 위쪽으로 이제 파피아뉴기니가 있고, 그 밑에 호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호주를 제외하고 그 바누아투 라인과 그 다음에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금 움직이는 것입니다. 지금 피지와 그 지역의 통과 지역 그 사이에 지진이 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원 깊이는 10km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트럴 이스트 퍼시픽 라이스, 그래서 그 이제 중앙에 그 환태평양 조산 태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중앙을 잘랐을 때 중앙에서 이스트 동쪽으로 가서 한 페루나 그 칠레에서 지금 가까운 해상에 있는 거기서 5.8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커리 아일랜드, 그래서 이건 벌써 매커리 섬 그러죠? 여기는 이제 매커리 섬 서부에서 지진이 났는데 5.4 지진입니다. 호주에서 좀 밑에 한요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호주에 거의 그 사람이 안 사는 무인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어 있는 곳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펭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2의 지진이 에콰도르에서 있었습니다. 여기고요. 그 다음에 진원의 깊이는 89km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가에서 또 지진이 있었습니다. 통가는 이쯤입니다. 통가가 있고 그 옆에 피지가 있죠. 그 옆에 바누아투, 그 밑에 뉴칼레도니아, 그다음에 그 옆에 솔로몬 제도, 그다음에 그 위에 이쪽에 파피아뉴기니, 그다음에 필리핀, 여기 저기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재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반대평양과 바누아투 라인도, 반대평양 조산대에, 그다음에 바누아투 라인에 다 이렇게 뉴질랜드까지 껴서요. 결국에는 다 하나의 몸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맥커리또에서 맥커리 섬 지진이 났죠. 5.2요. 호주의 밑에 한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치는 호주 밑에 호주령이고요. 이제 수마트라 섬 인도네시아에서 5.1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고요. 전원의 깊이 98km입니다. 그 다음에 파피아뉴기니 호주 위쪽에 있는 거죠. 호주 바로 위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파피아뉴기니가 예전에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파피아뉴기니까지 그 갔었습니다. 파피아뉴기니 바로 호주 밑입니다. 그러면 신장 노던 차이나 노던 노던 신장이죠. 그러면 여기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차이나에서 저기 그 우루무치 신장 위구르 지역, 위구르 자치구, 위구르족 요즘 시끄럽잖아요. 약간 아규먼트라든지 약간의 좀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우루무치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이게 차이나하고 차이나 때 여기 위로면 여기가 이제 그 우르무치고 여기가 카슈가르 지진 나고, 요두 군데 잘 지진, 우르무치하고 카슈가르가 잘 지진 납니다. 그 다음에 노던이가 한요 정도 위치에서 지진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반다시에도 역시 잘 지진이 나죠.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죠. 152km 진원의 깊이는 역시 노던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죠. 이렇게 보면은 우르무치 카슈가르 한요 정도입니다. 칠레 같은 경우는 지금 칠레 남부 앞바다에서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이죠. 이쪽이요. 칠레. 여기가 지금 남미고요. 페루가 있고 칠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팬 혼슈에서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0km였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재팬 혼슈에서 4.5의 지진이 있었고, 진원의 깊이는 60km였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4.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뉴질랜드는 여기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100km입니다. 그리고 재팬 혼슈에서 4.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51km 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반다시에서 4.3의 지진이 있었고 전원의 깊이는 178km 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파나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4.2의 지진이었습니다. 전원의 깊이는 10km 했고요. 그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한번 지진이 있었고요. 전원의 깊이는 328.7km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24시간 동안 3개의 지진 횟수 시간당 보면 24시간 동안에 지금 여기부터 카운트 됩니다.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24시간 하루가 지났죠? 그럼 요 하루, 지금 요 동안에, 그러니까 1시 50분까지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2월 19일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제 그 6.1의 피지 통가, 피지 아일랜드 지역의 통가에 지금 2월 18일 날, UTC 기준입니다. 2월 18일 날, 6.1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누아투에 6.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6.2의 지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 30일 동안에 세계에서 발생한 지진들을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7.0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우스 셔틀랜드 기억나시죠? 우린 저희 나라 그 남극에서 많이 그 남극 세종 기지에서 놀라셨던 그 7.0 있었고요. 그 1월 23일에 있었고요. 아까 그 인도네시아 1월 21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뉴칼레도니아 7.7. 이게 참 컸죠. 로얄지 제도에서 여기서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로 예측이 됩니다. 7.3의 지진이 재팬 그 후쿠시마에서 얼마 전에 13일날 2월 13일날 2월 13일날 그 뉴칼레도니아의 그 7.7의 지진이 그 2월 10일날 있었고 그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2월 13일날 아마도 그렇게 보입니다.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팬 혼슈에서 그렇죠. 이게 그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7.7의 지진이 있습니다. 이제 7.1이라고 여기 써 있지만 7.3으로 바뀌었습니다. 7.7에서 그게 2월 10일 날 있었고, 그다음에 2월 13일 날 7.3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난 90일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세계 지진 상황을 보면은요. 네, 지난 그 작년 11월 22일부터 쭉 보시면은, 역시 재팬의 그 재팬에서 나온 하고 다음에 그 사우스 셔틀랜드 아일랜드 그 여기가 그때 기억나시죠? 그 칠레에서 해상에서 있었던 가까운 곳이었죠. 역시 칠레에도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남 여기 그 환태평양 조산대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로얄티 제도에서 7.7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뉴칼레도니아 이거를 통해서 지금 재팬의 이거는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7.3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보면은 저기, 그래서 지금, 지난 30일, 저 90일 동안의 지진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난 그 90일 동안의 이 지진 상황을 보면은, 재팬, 뉴 칼레도니아, 그 다음에 사우스 셔틀랜드 아일랜드. 결국에 뭐냐면, 이 사우스 셔틀랜드 아일랜드 자체도 이 7.0도 이제,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에 속한 그 칠레 바로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 90일 동안 환태평양 조산대가 크게 움직였다. 큰 지진의 어떤 전조 현상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 3개월을 짧게 얘기하자면 환태평양 조산대가 크게 동요를 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4시간 동안에 이제 그 지진의 그 어떤 그 에너지를 한번 지진 규모와 에너지를 한번 보면요. 시간당 해서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보면은 통가에서 6.1이 있었죠. 지금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만 보는 겁니다. 쭉 보면은 지금 바누아투에서 이제 이거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크기를 보면은 바누아투에 역시 바누아투에서 있던 그 에너지가 굉장히 커 보이죠.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바누아투가 이것은 재팬과 이 재팬의 지진을 척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만큼 지진의 어떤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이 지금 현재 바누아투 라인이 꿈틀거리고 있다. 바누아투 법칙이 재팬의 큰 지진을 발생시키는 그런 바누아투 법칙이 지금 움직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진 규모와 그 에너지를 또 시간으로 보면 이제 지난 7일 동안을 보겠습니다. 7일 동안을 보면은, 7일 동안 보시면 에너지가, 지금 에너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탁 터지죠. 재팬에서. 7.3, 2월 13일, 예. 지난 7일 동안의 어떤 상황입니다. 이만큼 이제 그 에너지가 그만큼 큰 지진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4시간 동안의 역시 그걸 보면은, 통가에서 있다. 그 다음에 바누아투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7일 동안의 지진 숫자와 에너지를 보면은, 지난 7일 동안에서는 이제 그 0, 그, 지진 그한1 정도 규모는 한 1000개 정도, 1.5까지는 한 2000개, 한 2, 지진 2까지, 지진 규모 2까지는 한 3000개 정도의 지진이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거죠. 지난 7일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지진이 있었다는 건 그만큼 환태평양 조산대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그 동요하고 있고 봉인이 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넘버를. 지금 그 지진 한 3까지만 보겠습니다. 3까지 봤을 때 숫자가 1000개, 2000개, 3000개, 4000개, 5000개, 5000개의 약 어바웃으로 5000개의 지진이 났다는 얘기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가장 컸던 것은 여기 지난 지금 7일을 보는 겁니다. 지난 7일 동안에 봤을 때 여기 역시 이것은 그 이게 7.3이었던 이게 7.3입니다. 재팬 혼슈 후쿠시마 가장 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뭐 여기 표시된 지난 이건 지난 7일 동안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난 30일 동안에 또 그걸 보면은 뉴칼레도니아가 7.7로 규모는 가장 컸습니다. 혼슈는 7.3이었고 대표 혼슈는 7.3이었고 뉴칼레도니아는 지금 7.7이었기 때문에 가장 컸죠. 30일 동안 봤을 때요. 네. 저기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야지 같이 많은 분들이 좀 쉐어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더 생길 수 있고 저도 힘이 나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좀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